엄청 춥다는데 한국. 장난 아니네. 창범이 어땠어 동계? 재밌었어요 이번에. 재밌었어? 방도 재밌었고. 방도 재밌었어? 방 멤버도 좋았고. 방 누구랑 썼어? 성범이랑 하준이랑 승겸이 형이랑 창경이 형 다섯 명. 재밌었지. 현우 같은 거 아니었어? 네? 현우 같은 거 아니었어? 현우 형? 아니요 현우 형 따라. 여기 이마 재밌었어. 여기 코 옆에 왜 다쳤어 이거? 오늘 레크리에이션으로 쓰레기통에 골로키 게임하다가 쓰레기통이 접이식이었는데 누가 뚜껑을 맞춰가지고 튀어 오르면서 제 이마를. 아 그래? 그 상처 근데 좀 많이 났다. 세게 났어. 이마 깎아요. 기내식 나와요? 기내식 아마 주지 않을까? 내일 몇 시 운동이야? 왜 가자마자 10시 반으로 잡혀있어. 10시 반? 웨이트죠. 웨이트 앤 스트레칭 앤 약간 코어. 1시간 반 정도 틈이 나면 한 반신을 1시간 때려야겠다. 피로해보고. 아, 저 코치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되죠. 바로 여쭤보세요 지금. 현우 형 말씀 못하세요? 주현우 선수 카메라 올렸지. 아이한테 한마디 하세요. 아이요? 네. 이쁘니? 네. 이쁘나 내일 보자. 안녕. 네? 조용히 해. 난 찍지 말아줘. 카메라 물렁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코치로서 일단 처음 동계훈련 갔잖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선수들이랑? 얼굴을 보고도 그 얘기가 나와? 센스 좋다. 그러니까 아예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처음이잖아 코치 선수로. 일단 벌써 3년 되니까 벌써 선수 때가 별로 기억이 안 나. 아 그래? 작년에 스카우터로 왔을 때 그때는 진짜 편하게 왔고 지금은 뭔가 21년도에도 왔던가? 21년도에는 코로나 아니었냐? 아 맞네. 20년도 같이 왔었죠. 20년도 때 선수였잖아. 그러니까 같이 왔었죠. 후아인. 후아인. 21, 22, 25, 23년도 왔었지. 근데 지금이 훨씬 힘들어요? 힘들지. 어렵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배울 것도 많고. 빵 먹을래? 빵. 김배추 찍어야 돼요? 빵짜야씨. 빵. 거기 뭐냐? 촌불에서 가져온 거 아니죠? 크로아탕. 아침에 챙겨온 거 아니죠? 아니요. 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초코빵. 그쵸. 현재. 그러니까. 20년도. 내가 20. 이건 초코 크로아탕? 20대도 했죠. 잘했지. 20대 했죠. 19, 20. 꿀 크로아탕? 20에 호정이 아니야. 호정이 형이네? 있었냐? 아 현재 형 다음에 호정이 형이야? 그 치즈빵도 있어. 내가 18하고 내가 먹어 배불러가지고 19 했어. 그리고 20대 호정이. 아 호정이 형 맞나? 맞아 그 다음에 호정이 형 현우가 21년 맞지? 현우가 21년 배 동규가 22년 창영이 형이 중간부터 23 24 동규 22, 23 내도 23이야 24 주장. 호정이 형만 모이면 연속 주장으로 다 모이네. 모일 일이 칠레 가야지 모이지 뭐. 호정이 형 만나려면. 호정이 형 칠레 넘어갔어? 그렇지 않을까요? 핫도그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핫도그 끝났어? 모르겠어 연락 안 해. 다 배워갔다며? 핫도그 집에서도 일하고. 네. 또 어디서 일했다고? 카페랑 돈가스. 잠깐 돌아다니면서 결론은 코치 때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라 더 완전 결이 다르잖아. 선수는 하는 거고 몸으로 하는 거고 코치는 뭔가 전 더 힘들 것 같아. 무조건 더 힘들다. 잠도 일단, 조금 된다고 쉬는 시간이 없어 일단. 우리보다 먼저 나가. 아, 근데 나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쉬는 시간이 없는데 쌤들은 뭐 직접 다 하는 거. 나는 사실 지금 어깨너머로 보고 있지 배우고 있지. 쌤들이 힘들지. 우리보다 먼저 나가 준비 다 해. 미팅 준비 다 해서 점심 먹고 미팅하고 또 저녁 식사하시고 또 미팅하시고 한다. 대단한 거 진짜. 와 다음날 훈련 준비. 코치 힘들 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
그게 또 어려운 것 같아.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미팅을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 아. 선수들은 우리가 코칭새끼리 얘기하는 걸 모르잖아. 어떤 얘기 하는 거. 운동장에서나 미팅할 때만 딱 듣잖아. 그러니까 그때 임팩트 있게 뭔가 딱 전달을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파이팅. 파이팅. 2차 때도 파이팅. 얼굴 보고 얘기해라. 면도는 왜 안 하는 거예요? 면도 오늘 아침에 자른 건데 피곤해가지고 잘한 거야. 들은 프로는 조금 운동할 때 조금 무거울 때도 많고 좀 그런 게 조금 걱정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형제도 더 잘해주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운동할 때 좀 더 몰입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부상 없었나요? 네. 아, 부상 살짝 있었는데 살짝 그 있었어요? 준석 쌤이 딱 케어해주셔가지고. 아, 네. 잘한다. 잘 가르쳐줬다 내가. 네. 나 치료 열심히 해줬는데 다음날 괜찮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데 어, 약 먹으니까 괜찮아졌어. 내가 치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 안 먹었으면 이제 앞에 약만 드세요 내가 그랬어.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기대가 되십니까? 모르겠어. 내가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선수들 말고는. 근데 나는 되게 분위기도 좋고 일단 부상도 많이 없었고 저기 서팀장님이 잘해주셔서 그런지 부상도 많이 없었고 뭔가 좀 신선하다 그래야 되나? 선수들도 그래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유병훈의 꽃봉을 축구하고 어떨 것 같아? 많이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됩니다. 날짜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전문적으로 해야 되나? 일단 공수 전환이 빨라야 되고 그리고 포지셔닝이 좋아야 되고 터치가 간결해야 되고 뭔가 그리고 컨셉이 확실하셔서 선수들이 그것만 빨리 잘 이해한다면 뭔가 조금 다른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이해시켜야지. 전주훈련 때마다 그 수업을 기르시는 이유는? 굳이 깎을 필요가 없다. 없이 1차 동계를 이렇게 끝내면 충격 나구나. 저희는 거의 처음. 그러니까 되게 순탄하고 순조로운 동계 훈련이었어. 네, 여기는 충격 없었어. 팀들이 계속 바뀌면서 조금 순환이 된 느낌이긴 해. 훈련장 분위기도 뭐 부상자 없으니까 일단 좋고 또 어린 선수들도 많으니까 화이팅도 더 있고. 걔네는 몸 상태 괜찮아요? 창령이라든가. 네, 다. 정연이라도 다 자주 다치는 애들 있어. 지금 둘 다 부상 없이 다 연방을 해서 2차 가서도 계속 체크할까 했지. 샌드위치.
같이 샌드위치랑 주스 가져가세요. 네, 드셔야지 감사합니다. 아침 드십시오. 아침 간다고 했는데. 기한이야? 아니 뭐 알아서 잘 적응하던데 혼자 옆에. 근데 전주는 더운 데로 갔다 왔는데 다들 얼굴이 안 탄 것 같아. 아, 다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그런지. 근데 진짜 더웠거든요. 근데 진짜 더웠었는데 진짜 더웠는데 그 도착한 날에 괜찮았고 계속 덥다가 가는 날에 또 날씨가 좋았어. 두 개 좋았는데 딱 오는 날 가는 날. 우리가 어때요? 진짜. 아 진짜 적응이 안 돼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거의 30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해야죠. 와, 역시 다르다. 해야지. 다르다. 아, 정현이 욕하는데 눈으로. 아무튼 그러면 이거를 몇 박스를 꺼내놓고 전체를 꺼냈지 전체를 꺼냈지 아니면 몇 박스만 꺼내놓고 할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뭐 간편한 거는 어쨌든 그냥 이렇게 몇 박스 정도만 들고 가서 보여드리고 설명하실 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가능하면 실어드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경기장 쪽에 가서 전달을 해드리거나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사실 우리 또 영상을 담으려면 이거 다 꺼내긴 해야 돼요. 또 그림은 또 다 꺼내는 게 또 아, 멋있어. 그쵸, 그쵸. 그림이 좋거든. 그래서 고민인 거야. 또 추가로 찬조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선수를 전달하려고 아. 같이 왔어요. 근데 한 이게 600개 정도? 600개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포로 하면 600포예요. 600포니까 뭐 40명 선수 30명
지원스타 40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뭐 한 열흘 15 보름 정도 먹겠다. 남에 있는 동안에 뭐 주말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 그 서포터즈 ASU 레드에서 매년 동계 훈련 때마다 동계용품 선물해 주시거든요. 어느 정도 선물을 전달해 주시러 오셨고요. 서포터즈 송영진 회장님입니다. 매년 동계 훈련 기간에 맞춰서 선수단 선물 전달하고 있고요. 올해도 팬들 마음 담아가지고 정성 가득 담아가지고 또 준비해서 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담요로 준비했고요. 한 번씩 좀 이따 끝나고 나눠드릴 텐데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오늘 그 개인 회원분이 또 찬조를 또 해주셔가지고 선수단 방문한다고 하니까 또 찬조도 해주셔서 저희 그 약홍두유도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지훈련 편에 같이 가는 편에 저희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전지훈련 기간 잘 드시고 또 잘 활용하셔가지고 전지훈련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또 저희 서포터즈는 또 변함없이 응원할 거니까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올해 더욱더 뜨겁게 응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수 여러분들도 더욱 투지 있게 전지훈련 기간 동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뭐 엠블럼이나 안양 이름이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정말 더 크게 응원할 거니까 선수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훈련 임해주시고 또 경기장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즌 기다리면서 저희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전지훈련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받아가세요. 줄 서지 말고 감사합니다. 사진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을 거야 저.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받아야지.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남을 걸? 받아 받아. 감사합니다. 성주꺼 성주꺼 장비산이 그래 거꾸로 유이고 형 카메라 안 들었어요? 형 안 들어요? 형 카메라 평생 우리 함께 동영상이잖아. 감사합니다. 동영상이에요. 인사해 한마디 해. 아 동영상이에요? 진짜 형 한마디 해. 감사합니다. 설 안 됐다 한마디. 두 대로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도착할 것 같아. 여긴 다 이렇게 꼬꼬마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이제 한 명 빼고는 다 작네. 아, 내가 얘기한 꼬꼬마는 그 아. 프로 경력이 짧은 그러니까 그... 막내들 위주로 아, 오면서 버스 안에서 편했겠네. 아 그럼 평소에 형들이 눈치를 좀 준다는 얘기? 아니야. 1차 뭐 태국 이어서 안양까지 하는데 좀 잘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2차에서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좀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더 집중해주고, 그래 뭐 2차에서는 너희들 이제 훈련량도 줄여야 되고 시간도 줄여야 돼. 너희들이 얼마큼 집중했냐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뭐 중요한 건 얼마나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조금 더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2차에서. 알겠지? 예.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시작합시다. 오늘은 좀 가볍게 저 할 거니까 조금 몸 컨디션 좀 잘 체크해서. 예. 예. 잘했어.
알겠습니다. 하스! 어, 승희 한 바퀴 나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빨리 네가 해, 빨리 야, 네가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기다려 봐. 여기 해고. 야, 세게 던져. 세게 볼을. 야. 야, 빨리 해. 빨리 공 잡지 말고 오케이. 빨리.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바꾸고. 자, 태훈이 성동이는 자, 둘 다 들어. 너 밑으로만, 너는 위로만. 바운드. 약속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가는 거라 그냥 335 만들어져서 가는 거라 또 감독님이 지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이해하는 거랑 틀리니까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최대한 축구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시즌 시작하자 알았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영상 나가도 괜찮겠어요? 무성우 선수 저부터 살게요. 야 오늘 막 컨디션이 안 좋은 걸로? 네 아, 원래 세 번 이상 안 넘기는데 감독님 걸리시면 항상 제가 하거든요. 감독님 것도 아, 승률 한 80%인데 아, 여기 기운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여기 보고 이거? 이거 일단 저쪽에 오기 개 무겁다 진짜. 와. 너무 무거워. 와. 야, 다 같이 가야 돼. 이거 너무 무거워. 감독님 이거 영어쌤 저쪽으로 옮기라는데요? 감독님 영어쌤 저쪽으로 옮기라는. 아 진짜 저 뭐 그렇게 무겁냐고. 작년에 야 근데 원래 작년에 네 명이서 들지 않았냐 맨날? 아 들 수 있어요. 무거워서 진짜 큰 게 더 가벼운 것 같아요. 들 수 있어. 네다섯 명씩 붙어야 돼. 어. 같은 경우도 여기 네가 있고 여기 야구야. 여기 누가 있었어? 여기 라인이냐? 여기 누가 있었냐? 보민인가? 네, 보민이가 있었지. 그러면은 여기 또 상대편 공격수가 여기 있었잖아. 네. 볼이 저기 있는데 여기로 볼이 들어오지. 네. 그럼 너가 야구부로 가라 했잖아. 네. 근데 너도 같이 가. 그럼 얘가 당연히 여기로 주지. 네. 내가 당겨오지 않는 게. 근데 야구부 오라고 했으면 너는 그냥 여기 있으면 돼. 얘 가봐도 뭐고 얘한테 가도 네가 갈 수 있어. 둘 가버리니까는 순간적으로 비면 땡기다가 다 떨리잖아. 그래, 그래. 아 근데 아니면 왜 왼발 잡을 때도 손을 너가 가고 야구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야구 손짓은 야구 가 해놓고서는 너가 같이 가. 여기 사이 딱 비워두고 여기로 또 들어가. 여기서 계속 떨리잖아. 그렇지. 그거. 아 이거 뭔가 넌 엄청 뛰고 있는데 공간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얘 힘들고 얘 힘들고. 왜? 넌 많이 뛰는데 얘한테 공간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알겠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과부하 걸리는데.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하고 사람들 이렇게 하고 방송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못 말려야지. 그럴 때 여러 곡 가야 돼. 야, 공중파 몇 번 나오더니 야 방송을 안 해. 형들의 애정 어린 관심. 네. 좋은 조언이니까 잘 들어야죠. 프로 와서 훈련해 보니까 어때요? 네. 확실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달라요? 템포나 그런 거에도 확실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힘든 건 없어요? 힘든 거야? 형들이 다 잘 챙겨서. 훈련할 때 보니까 막 슈팅이 되게 좋아 보이던데? 슈팅이요? 아니, 더 열심히 해야죠. 형들이랑 같이 훈련하는 거 재밌어요? 네? 형들이랑 같이 훈련하니까 재밌어? 네. 재밌죠. 근데 배울 것도 많아. 너 벌써 프로 된 지 한 달 넘었네, 이제. 네. 어쩌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네. 밤에 야간에 나와서 왜 훈련 따로 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야간에 나와서 보충하는 거. 어때요? 프로 와서 이제 한 달 넘었죠? 힘들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힘들어요? 네? 일단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들 수준도 높고 하다 보니까 형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되게 기대가 많으신데 측면인데 골 결정력이 골도 잘 넣어줄 수 있을 선수가 기대하시더라고요. 네. 기대 부응해 보겠습니다. 그게 야간에 나와서 또 개인 훈련 더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보다 더 신이다 보니까. 힘든 부분은 없어요? 힘든 부분이요? 힘든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형들이 잘 챙겨줘요? 네. 잘 챙겨줘 보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요즘 애들 MGMG가 흔히 나온 게 아니에요. 성동이 형도 잘 챙겨줘요? 성동이 형이요? 지금 거의 제가 후배가 때문에. 성동이 형 잘 챙겨주죠. 그래서 나가라고. 네? 카드 주라고. 형님께 카드 주라고. 아니, 숙소 대장 바뀐 거예요? 문성호에서 박정훈으로? 3인방 장난 아니에요. 밥 좀 많이 사야 되는데. 내가 안 사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어린 선수들이 개인 훈련하는 거는 되게 익숙한데 제일 고참 큰 형님이 약간 운동 중독이 있어가지고 운동 안 하면 좀 불안하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이 많아도 근력 떨어지면 애들 못 따라가니까. 아, 그런 불안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량이 좀 부족하면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좀 항상 있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나가기 전에 보강 운동도 많이 하고 좀 몸이 무거운 런닝도 많이 뛰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코어 운동 많이 하고. 저 많은 다솔 선수가 봤을 때 성종호 선수는 어떤 골키퍼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해야 돼요? 네, 냉정하게.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은 선수 많이 봐왔는데 그래도 본인이 느끼고 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선수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자기 있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장점을 가진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보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큰 구역도 되게 넘치고 자신감이 되게 있더라고요. 골키퍼는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저 나이 때는 더 자신감 있게 해야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죠. 사실 다솔 선수 친다고 했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성동이가 다솔 선수의 그 경험치를 이렇게 쏙 읽어보면은 이제 다솔 선수 다음을 이어서 뭔가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성동 선수한테 제일 큰 힘이 되어가지고 구찬 형님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제가 여기 온 이유도 뭐 구찬으로서 제가 뭐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 선생님들이 또 저한테 바라는 점이 이제 조금 경기를 뛰는 것도 아니고 또 후배들한테 좀 기감이 되는 또 모습이 그런 걸 좀 바랬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청동이뿐만 아니라 태훈이도 뭐 분명한 거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를 안 나가더라도 이제 애들한테 많은 걸 좀 많이 해서 어쨌든 이게 개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팀이 일단 잘 되면 저 또한 또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누가 나가든 잘 할 수 있게끔 제가 데스도 서포트하고 많이 이야기해주고 애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운동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애들이 또 보는 관점에서 다른 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아직 나이가 지금 배울 점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서로의 이제 시너지가 더 나올 수도 있고 팀도 그렇게 되면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애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싶어요. 축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백호백호에서 싸움을 하는 거고 KT에서 특히 이게 제일 많고 우리가 뺏기고 가만히 서 있으면 이 선수는 없는 선수는 마찬가지라고 뭐 공격이 다 성공할 수 없는 거지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항상 빠르게 반응해서 이 중앙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 중앙에 큰일 납니다 진짜인데 아무것도 못했대 연대 진짜요? 뭐 이겼대 성경이가 올곧 나 그럼 승격 청부사 진짜요? 제리그에서 두 번 승격했잖아 승격 청부사 김천 상무 계실 때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승격 청부사 안 안양에 있을 때만 못했어 오래 해야지 이제 다르네요 아 오래 왔네 오래 왔다 왔다 지금 좋은 기운 갖고 왔잖아 제대 세이가 승격 청부 네 안녕하세요 운동만 했다가 바로 운동하러 가니까 이게 그렇지 힘들지 키우면서 그리고 딱 집에 오자마자 바로 바로 육아하고 월급 많이 주잖아 월급이요? 네, 군 월급은 많이 올랐어요 형 선생님 네, 저 지금 치사장 청소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 치사장 청소하고 치사? 치사장 치사장? 네. 거기서 먹을 거 좀 주겠네 네 치사장 청소하고 탄약고 근무 들어가고 탄약고? CCTV 보고 탄약고? 위병소도 나가고 이병수? 네. 이병수에서 뭐해? 넌 뭐 뭘 튀냐? 그 탄약 일치 쓰고 탄약고 올라갈 때 컵라면 하나 들고 몰래 올라가서 그래. 그런 건 안 해봤다. 안녕하세요. 넌 햄스트링 또 애다 쳐가지고. 왜 애다 쳐? 내 꽉 잡으면 돌아왔어. 그만 좀 잡으라 그래. 겨울에는 잘못하는 거잖아. 애기 잘 커? 돌 지나와 둘다 초대 안 했더라? 부산에 사는데 어떻게 초대해요? 어? 그럼 임피 아니에요? 뭐 출장이라도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둘 다 찬다고 그건 아닌 그 소식을 뭐 SNS로 알아야 돼? 그건 아닌 거 같아서 우리 사이가 딱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이가 딱 그 정도인 거야 가족들끼리 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돌잔치 얘기라도 했으면 아니 선물이라도 하나 보냈을 거 아니야 근데 형 다른 사람은 먼저 그냥 연락이 오더라 그래도 말 안 했는데 근데 진짜쌤 연락이 안 오셨네 이 찍고 이 계시죠. 다른 현우 형 미담 드셨잖아요. 저 미담 제적이. 현우 형이 뭐 해줬어요? 현우 형한테 말도 안 했는데. 감사히 오셨다. 초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돌 축하한다고 또 축의를 또.
때 마침 현우가 또 애기 갖고 또 자기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잔치 꼭 오라고 자기 집 돌잔치 꼭 오라고. 어, 왜 손, 머리가 왜 그러냐? 머리 짧아지지. 동생 아니지? 동생 시킬 때 인사 시키러 올 거야. 야, 머리도 왜 똑같이 했었냐는데? 헷갈렸잖아. 상룡인 줄 알고. 어, 상룡은 잘 지냈지. 웃는 것도 똑같아요. 유승이 너 잘 알고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헷갈린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누가 상룡인 줄 알고 말하지 말고 있어봐. 얘들 알아보나 보자. 야구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 아, 저 형은 안양, 안양 들어가니까 연락이 없어 갑자기. 어, 형. 어? 머리 짧아졌지 당연히 군인인데. 진짜로. 아, 형 쌍둥이니까 당연히 완전 똑같네. 아, 근데 시, 가까이서 보면 좀 다를걸요? 어, 달라 달라. 근데 자세가 근데 비슷한데? 어. 아니 동생이 좀 샤프하다니까? 동생이 축구 잘해. 아니 볼은 내가 더 샤프하게 차는 것 같고. 아, 어? 그래? 잘 어? 쌍둥이 샤프가 있어. 야, 잠깐만 쌍둥이가 왔네. 네, 여기 왔어. 아니 너 네가 이상형 아니잖아. 이상형, 이게 이상형 아니야. 아, 빨리 너 이상형 오라. 나랑 똑같이 똑같이 K리그 동계 전지훈련 미디어 캠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 질의응답에 앞서 어, 개막을 앞두고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올 시즌 이제 초보 감독으로서 처음 팀을 맡게 되는데 처음에 좀 막막함은 지난 것 같고 1차 뭐 태국에서의 새로운 전술 도입과 뭐 지금 남해에서의 연습 경기를 통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선수들과 스태프들과 소통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우영 감독님하고 같이 하셨고 그랬는데 밖에서 말해볼 때는 그냥 이우영 감독님의 축구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면 감독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떤 변화를 좀 가져가고 싶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개선할 부분은 이제 좋은 점은 개선하겠다는 거고 이제 저의 이제 색깔을 좀 뭐 스타일을 좀 바꾼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축구를 도전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서로간의 뭐 관계 속에서 이제 짧은 패스에 의한 좀 빠른 템포의 간결한 공격 작업을 좀 원하고 있고요. 선수들한테 일단 끈끈한 수비를 또 강조하고 있고 일단 이제 상대한테 끌려다니기보다는 우리의 플레이로 주도적인 경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승격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안양이 2년 전에 거의 일본 출장까지 갔었고 2년에는 뭐 시즌 중에 자꾸 이런저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좀 힘을 못 발휘했었는데 사실 감독님이 자리를 잡으셨다는 거는 이전에 좀 어느 연속성이 있으니까 바로 승격을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어쨌든 생각이 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제가 판단은 일단 안양은 뭐냐면 승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뭐 작년에 뭐 재작년에 말씀대로 뭐 거의 기회 직전까지 갔지만 작년에 또 이제 부상 관리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부상 관리에 좀 실패를 해서 그다음에 선수의 이탈로 이제 조금 팀이 어려웠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철저한 부상 관리와 또 건강하고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서 좀 팀을 승격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 시즌에는 수원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굉장히 보면은 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라이벌리 매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페이리그2가 그게 선수들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어떤 동기부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뭐 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안양과 이제 수원은 뭐 지지대 덕이라고 하는 덕이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일단 뭐 영기호 감독님께서는 이제 선수는 경험을 했잖아요. 지도자로는 아직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도자로 네 번 정도 이제 지지대 덕을 경험했습니다. FA컵에서 두 번과 말하자면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두 번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뭐 승부차기로 친 적도 있고 뭐 비기기로 됐지만 1루 3패, 승부차기가 1루 3패인데 올해는 이제 꼭 수원 삼성을 저희가 이겨서 제가 다섯 번째 만에 승리를 거두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포인트 이런 거보다는 포지션 특성상 포인트 이런 거보다 출전수에 굉장히 많은 목표를 두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게임을 뛰고 싶어요.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사실 처음이라 가늠이 잘 안 가고요. 이게 한 경기 한 경기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약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하나여도 둘이여도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몇 편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잊진 않았지만 K리그 그래도 독일 인도와도 관심 갖고 보기는 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리그라고 느끼고 자기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는 생각이 드는지. K리그 경기 한국 들어와서 많이 보러 다녔어요. 성남 제가 분당 그 성남 쪽에 사는데 그 성남도 그 안양을 제일 많이 봤고요. 정말로 가면서 잘 돼 있어가지고 게임이 재밌어요. 팬들도 너무 응원도 너무 재밌고 듣는 것만으로 재밌고 그래서 K리그 2 경기를 많이 봤는데 사실 엄청 치열한 몸싸움적으로 많이 치열한 리그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체구가 그렇게 큰 체구는 아니지만 그런 독일에서 뭐 하나 제대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좀 몸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배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작지만 오히려 뭐야 갑자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게 좀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생각입니다. 뒤에다 해줄까? 앞에다 해줄까? 뒤에다 해줄까? 네, 앞에다 해도 좋지 않아? 앞에는 미리 이게 사인 미리 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 오신대요? 아니요, 그냥 응원하러. 그냥 오신대요? 네. 몇 시간 걸리지? 몇 시간 걸리지? 우리 부산에서 왔잖아요. 부산에서? 네, 부산 그냥 한번 들렸다 와가지고. 그래 다행이네. 한 방에 오면 힘들었을 텐데. 내가 가지는 거야? 사인 해주는 거야? 사인 해주는 거야? 어디다가? 앞에다 할 거 뒤에다가? 뒤쪽이요. 뒤에다? 아, 또 이렇게 먼 길 오셔가지고. 다치지 마세요, 선수. 네. 부상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요. 부산? 근데 살이 빠지신 거죠? 저요? 아니 뭐가 되게 몸무게는 얇아진 것 같은데 몸무게 해줬는데 조금 그 먹는 거랑 먹는 식단이랑 좀 운동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저 부상 그동안 계속 당하니까. 네. 바꿨어요. 네. 그 TV는 사랑하실 거 BGM 깔아주세요. 하나! 하나! 양아들이 찾아. 하나! 저건 그 애기 우유 냄새 난다. 아 진짜? 애기 아닌데? 애기 우유. 하나, 고마워요. 조상님 매니저도 있어. 조상님 매니저. 조상님 매니저. 네? 찍어. 자. 박준이 예, 종현이랑 일상은 최지현. 네, 애기들은 애기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올라갈 때 맛있는 거 먹어. 부상대 매니저. 올라갈 때 맛있는 거. 커피 사 먹어. 박준이 좋아하잖아. 박준이 좋아. 야, 근데 색깔이 졸라 팬들입니다. 색깔이 졸라다. 색깔이 저거밖에 없다. 장래는 자기 조카도 안 줬던 건데. 장래 선수 다치지 마세요. 네. 아니, 조금만 걸려주세요. 이번에 항상 그렇게 해. 자, 무조건. 하나, 둘.
바로 방송용으로 갔다. 네. 그냥 유니폼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일단 재질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네. 재질 마음에 들고. 괜찮아요? 오랜만에 보라색 유니폼 입으셨는데. 네? 오랜만에 보라색 유니폼 입으셨는데. 네. 근데 혹시 직업이 몇 개신지? 직업이 일단 어느 14개인데. 너무 좋은데요? 네. Hey, 화이팅. 여러분들을 1차 전지 훈련에 이어서 2차 전지 훈련 남해까지 왔는데 어때 좀 정상적으로 지금 컨디션 회복되고 있나요? 네. 잘 준비하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리더스 클럽의 김인환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 여러분이 14분이 함께 오셨어요.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딱 2주 남았어요. 보니까 2주 동안에 우리가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뭐니뭐니 체력이에요. 체력 관리를 잘해서 정말 베스트 경기를 가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작년에 많이 아쉬움이 있었으면은 올해는 더 큰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우리가 차이는 이때 차별은 없는 그리고 개인의 개성은 존중을 하되 또 지나친 개성으로 인해 가지고 팀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끔 여러분께 더 겸손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팀을 만들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응원할 테니까 힘내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또 앞으로 다치지 말고 최상의 컨디션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1차 회복에서요. 최재호 시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남해 분들께서 찾으셔서 최고인 것 같고 또 리더스 클럽 회장 김인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같이 오신 14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헌인담의 가치를 보여드릴 수 없지만 경기장에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50원의 스님뿐이 아니고 또 우리 김준성 선생님 나와볼래요? 김준성이다. 레드 서포터즈의 창단 원년멤버인데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제주도에서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가 1박하고 내려가겠대요. 또 아까 왔던 우리 그 여성분들이 여러분 뭐 간식을 준비해서 왔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데리고 왔던 아빠, 젊은 아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한 분들이 많다 생각해서 여러분 팀에는 늘 열렬 팬들이 우리 시민들 함께하고 있다 생각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힘내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자, 올해 승승장구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 필승으로 우리 시민들께 보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김준성 회장께도 박수 한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많이 들어왔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기는 남해에 와서 어제 그제 남해 전지훈련장에서 만났어.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잘 지냈어요. 고맙습니다. 올해는 아마 작년에 그런 실망감을 많이 좀 지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국도 전지훈련 다녀와봤고 제가 그저께 남해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마 팀워크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작년의 실망감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원 덕분에 우리 선수 더 힘내가지고 잘하도록 구단에서도 아낌없이 또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1, 2 장단 그때 조회 통과됐나? 아 202 10월 10일 맞아. 야 크다. 함께 만들어 갑 뭐야 만들어 갈 100년 구단. 아 100년 구단. 와 이거 엄청 크다. 갖다가 붙이면 또 크다가 장난 아닌데요? 갖다 붙이면 챔피언 우리의 꿈을 향해 보랏빛으로 안양을 물들이자. 이 모든 순간 우리의 이야기로 이곳에 모여 여행을 함께 하자라.